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재건축 조합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업부지에 대한 신속한 명도 집행은 가장 중요한 문제에 해당합니다. 지금도 강남 일부 지역 재건축 현장에서 명도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충돌 사건이 종종 발생하지만 상당수의 토지 등 소유자는 그에 앞서 재건축 명도 소송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 주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은 거의 해마다 개정되는 만큼 변호사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법리 주장 및 감정평가를 부각시켜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조합 입장에서는 명도 소송이 지연되는 것 자체로 금융이자 상당 손해를 보게 되므로 신속한 승소가 사업 유지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건축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 및 행사 시기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요.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사업 시행자에게 수용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조합원 아닌 자를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수용보다 쉽게 명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청구 소송은 현금청산 문제와 관련하여 절차가 복잡한 데다가 감정평가액 싸움부터 조합 설립인가 무효까지 현금청산자가 주장 가능한 쟁점이 많기에 조합 입장에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물론이고 일단 조합원 신분이 되었지만 사업 시행자가 정한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 역시 재건축 매도 청구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를 먼저 확정 짓고 그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데 2017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로부터 30일 내에 2개월의 기간을 두어 동의 여부를 묻고 회답하지 않으면 다시 그로부터 2개월 내에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최고 기간을 거친 후 조합이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피고를 상대로 처분 금지 가처분 및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매도 청구 소송 중간에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조합의 승계인수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데 이 같은 법리에 따르면 가처분 없이 소송 도중 소유자가 변경되면 조합은 새로 소를 제기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재건축 명도 소송에서 피고는 크게 조합 설립인가 자체의 하자를 들어 매도 청구권을 부인하는 방법과 매매 금액을 높게 인정받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아 현금 청산자가 된 경우에는 스스로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매매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종전자산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를 기준으로 진행하므로 관련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변호사를 통해 구체화된 개발이익이 인정되는지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무료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